선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알리는 후지팬과 함께 태극기가 입장하겠습니다. 레전드 선수들과 현역 선수들이 들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대표팀 코치인 박성수 감독, 현 여자 유도 국가대표팀의 김미정 감독, 아테네올림픽 핸드볼 은메달리스트 문경하 선수, 태권도 종목 김혜신 체육회 최민희 선수, 세파카크로 종목 경남체육회 이준용 선수, 세파카크로 종목 경남체육회 김진우 선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를 이어 대한체육회 회원 동문 단체들과 각 시군구 체육회기 그리고 제외 한인체육단체기를 든 기술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김동현 명예단장과 이원성 단장을 비롯해 총 2,469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더 많은 기회, 더 옳은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기회수도 경기, 경기도 선수단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명예단장으로 총 2,034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출산율 2.1 회복 정책, 한동일시대 거점 및 한생형 일자리 구축 등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고 있습니다.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경상북도 선수단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 선수단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1,58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우승 상금이 걸린 대구 마라톤, 2026년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를 개최하는 국제 육상 도시 대구, 대구광역시 선수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울산광역시 선수단입니다. 이번 대회에 44개 종목 총 1212명의 선수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수도 울산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태관광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참가 선수단에게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1군 대한체육회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총 149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제1군 대한체육회 선수단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제미국 대한체육회에서는 총 156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멀리서 구금을 찾아주신 제미국 동포 선수 여러분에게 여러분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브라질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119명의 선수단이 오랜만에 고국당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제 아르헨티나 대한체육회 선수단은 총 34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을 오신 제 뉴질랜드 선수 여러분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